저렇게 뛰는 모습만 봐도 이게 몸이 가벼운 게 막 느껴지잖아요. 저게 다이어트 비법인가 본데요? 아, 이거요? 그냥 물만 마시는 것보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운동할 때마다 챙겨 먹고 있어요.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. 그렇죠, 그렇죠. 샐러드. 아유, 뭐 조금 먹으면 누가 살 못 빼요. 예전에는 극단적인 식단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요요도 엄청 심하게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먹고 싶은 대로 건강하게 챙겨 먹고 있어요. 단기간 내에 급하게 살을 뺄 경우에는 결국 요요가 오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땐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 진짜 다 드세요, 저걸? 야, 저 정도 식단이면 너무 훌륭한데요? 아, 중요한 게 하나 남았거든요. 아, 저게 오늘 미라클 푸드인가 본데요? 비엔알 17이에요. 다이어트는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 비엔알 17이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. 맛있게 드신다. 체중을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습관에서 모두 실패를 하죠.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드셔서 꾸준하게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